독일에서 복잡한 역사를 가진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. 바로 월펜슈타인입니다. 옛날 월펜슈타인 3D는 92년에 출시되었고 독일에서는 94년에 반나치 법안으로 금지되었어요. 2019년에야 이 금지가 해제되었고요. 월펜슈타인 6월에도 독일에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요. 금지된 것이 아니지만 반나치 법안 때문에 아켄크로이츠 표시가 다 삭제되어 있었어요. 2019년 월펜슈타인 3D 금지 해제와 함께 뉴 오더의 국제 버전도 독일에서 출시되었어요. 하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독일에서의 월펜슈타인 역사가 아닙니다. 뉴 오더와 뉴 콜로서스가 스팀덱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는 질문을 오늘의 주제입니다. 뉴 오더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시다. 영상에서 이미 보셨죠? 그래픽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중간 그래픽 프리셋으로는 60프레임이 안정적입니다. 다만 영상은 30프레임 한계로 돌아가요. 하지만 PC 버전에도 영상이 이래요. 두 게임의 컨트롤에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하면서 스팀 버튼 누르며 컨트롤 옵션에서 점프와 딜주를 스팀 덱 뒤에 있는 버튼에 할당해보세요. 그런데도 조준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. 에임 보조는 타이탄폴 2에 더 좋았어요. 우리 지금 월펜슈타인 뉴 콜로서스로 넘어갑시다. 뉴 오더와 비교해보니 바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영상이 지금 60프레임으로 돌아가요. 참 좋은 변경입니다. 기본 그래픽 세팅은 저간이어서 얼마 동안 이 세팅으로만 테스트해보니 프레임 드랍이라도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픽도 충분히 좋았어요. 하지만 원하시면 그래픽 세팅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어요. 하이 세팅에야 50프레임 안에 드랍한 순간이 있었어요. 스팀덱의 작은 화면 때문에 그래픽은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. 적어도 저는 그래요. 뉴 콜로서스 스팀덱으로 해보니 그래픽 이슈를 하나만 찾았는데 지금 보여준 검은 아티팩트입니다. 저간 중간 고급 그래픽 설정 상관없이 계속 있었어요. 큰 이슈가 아니지만 알려주고 싶었어요.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2 게임은 스팀덱에서 잘 돌아가요. 재밌는 슈터를 찾으시면 이 게임 시리즈를 한번 확인한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